미아라가 맞네. 홍매 맞아, 홍매. 홍매 맞아. 맞아. 오늘 이틀째라서 예. 하루에 이제 과일식하고 하루는 예. 또 하루는 단식하고요. 단식하는 날인데 오늘은 단식하는 날에 오늘 꽃을 좀 따와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차나 이런 데다가 그 애화를 넣어서 먹는 그 향기하고 예. 그냥 깨끗한 그냥 생수에다가 매화를 해서 먹는 향기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요, 예. 그 매화는 거. 매화차죠? 물의 에너지와 매화의 에너지를요, 같이 느낄 수가 있네요. 요 물에도 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요. 태양 에너지가 녹아 있고, 요 매화꽃도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꽃이 활짝 폈네요. 뭐 정말 몇만 원짜리 차보다 더 맛있는데요. 예. 오늘은 조금 더 드세요, 지금 선생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 태양에다가 이거를 물을 뒀더니 예, 솔라워터가 됐죠. 예, 그러니까는 좀 약간 미지근한 약간 미지근하면서 예. 아주 더 맛있어요. 예. 적당하게 여기다 놔둬야 되겠어요. 진공 선생은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물에 대해서 아마 한번 명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물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요. 그리고 우리 몸의 뭐 7, 80%는 물로 이루어졌다 하니까요. 그래, 물 없이 또살 수는 없고요. 그래, 이 물의 그 중요성이랄까요? 그래,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거든요. 3월 22일입니까? 예. 물을 이제 소중히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물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슨 뭐 물에 에너지가 있을까 하는데, 그냥 마시면 되고 뭐 하는데, 이거 이제 좀더 이렇게 깊이 물에 대해서 명상하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그래, 세계적으로 요 물만 마시고 사는 사람을 워터리언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물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물만 먹고 살아가는. 이제 현재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호흡식으로 이제 몸을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니까요. 그동안에 이렇게 뭐 차를 많이 마셨는데, 이제는 그 차를 이제 안 마셔도 된다는 그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마셔주라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충분하다는. 또 실제로 이렇게 물을 마셔보면 이렇게 신선함을 느끼거든요. 너무 오늘 깨끗하다. 우리 그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를 아끼면 산신이 옹호하고 물을 아끼면 용신이 돕는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물을 아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을 할때 다른 사람들은 한열 바게트를 쓴다면은 나는 반 바게트면 목욕을 다 해요. 세수하고 모든 것을 다 해요. 진공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물을 조금밖에 안 쓴다는 거. 근데 아무리 흘러가는 계곡물이라 그래도 제가 거기에다가 안 해요. 아무것도. 설거지할 때 일단 아시로 한번 씻어가지고 계곡물에 물에 씻었고요. 진짜 지금까지 계곡물에다가 내가 함부로 한게 없어요. 정말이지. 그만큼 물을 아꼈고 소중히 생각했어요. 근데 초기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계곡은 너무 깨끗했어요. 정말이지. 그냥 계속 또 마셨어요. 근데 한 96년 정도가 되니까 뭐 집이 한두 채 약간 생기면서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끼가 생기고 약간 물맛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혀끝이.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아 이걸 이제는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물을 끓여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차를 마셨는데 그리고 나서 진공 선생 오시고 나 제가 이제 이게 정수하는 필터가 있었어요. 불이 찜지하는 거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화시키는 이제 필터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진공 선생 오시고 그건 싹 다 처분을 다 해버리고 다 진공 선생 버렸죠 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구제봉 후에 진공 선생이 오내가지고 그 땅이 하나 그죠? 인연이 있어서 우리한테 왔는데 그 땅에 정말로 좋은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사실은 갖다가 먹는 거죠. 예. 이 물은 그 물이에요. 예. 깊은 산 속에서 내려온 예. 온갖 에너지가 함유되어 있는 보석 같은 물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몰랐어요. 처음에 어떻게 그 땅하고 인연이 됐냐면 우리 여기 오신 분이 아우 스님 주변에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분들한테 이 땅을 살 수 있는 땅이 한 300평이나 400평짜리 찾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길가에 있는 분한테 이제 여쭤죠. 여기 혹시 300-400평짜리 땅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서 안내해 줬는데 그게 예. 구제봉 둥턱이었고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무서워서 절대로 아 선생님 저는 여기 못 산다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진공 선생 마음이 변한 거예요. 진공 선생님이 스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공 선생님 말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사고 나니까 그 물의 그 근원을 알게 된 거죠. 아 예. 여기서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원두막이 하나 생기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물을 떠다 먹죠. 예. 거리상으로는 얼마나 돼요, 거기까지? 여기서 한 10분 정도 하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제가 내가 그렇게 물을 소중히 생각했고 정말 물을 함부로 안 쓰고 아꼈고 내가 흘러가는 물이라도 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마침 고맙게 정말 이 구제봉에서 이렇게 좋은 물줄기가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이제 그 물을 떠다 먹게 된 거죠. 예. 그 물은 마르지 않거든요. 1년 내내 아무리 가물어도요. 아주 풍부하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때 힘써 노력해가지고 우리 원두막에다가 그거 해놨잖아요. 물을 연결해놨죠. 그렇죠. 연결해놨잖아. 과일 한 끼 드시고 이제 한 끼는 지금 물을 먹잖아요. 예. 뭐 누가 그런 말씀하시대? 기체식, 핵체식, 포체식을 뭐 보여주면 어떻겠냐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여요. 예. 이미 하고 있는데. 기체식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다 호흡하고 있고. 예. 예. 여기 이제 우선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내면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해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 누구나 밖에서 문제를 찾을 필요는 없고요. 고요히 이제 명상의 시간이랄까요? 침묵 속에서의 질문을 하면요. 반드시 답이 옵니다. 그게 느낌으로 오든 음성으로 오든요. 아니면 어떤 감정으로 올 수도 있고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아니면 이쪽에 환상, 환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답이 오는데 그 답을 이렇게 찾기가 쉬워요. 뭐 문제 그 자체에 이미 답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 문제 그 자체가 답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침묵의 시간을 고요함의 시간에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만 되지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거든요. 물에 대해서 한번 명상이랄까요? 깊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것들이 여기 들어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물이 우리를 정화를 시키잖아요. 우리는 물 청소를 하잖아. 집안에 깨끗하게 구석구석 이제 털어내고 나서 또 물로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우리 몸을 청소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물이라는 거. 예. 물이 아니면 청소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예. 몸을 깨끗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몸 우리 수분이 몇 프로 그러니까 우리 물이 우리 결국은 혈액이 오염됐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물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 다른 걸로는 우리 몸을 정화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도 참 좋아해요. 차도 좋아하고 뭐 커피도 좋아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커피를 이제 마실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 마실 수 없는 것보다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좀 안 마신. 예, 에너지 진동 수준이요.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래서 호흡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몸에 이렇게 불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지요. 여러분도 오늘 조용하게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요. 침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정화할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잔 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도 정화의 시간 그리고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